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몇 사람만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놀라운 은혜가 안 될 줄을 믿고 앉아 계신 거예요?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열정입니다. 구원의 열정.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원수를 안 만들고 싶어도요, 세상에 가만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하는 아주 성질 자체가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지금 돌이켜보면서 그 모든 환난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시를 인생의 마지막에 전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은 우리를 구원하는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겁니다. 다윗이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 구원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또 다윗이 깜짝 놀랄 만한 모습으로 아주 혁혁하게 다가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노래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급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구원의 열정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부르짖었더니 그의 귀에 들렸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노하시는 열정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열정. 한번 따라하세요. 진노하시는 열정. 여러분, 8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여기 이에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뭐가 일어나니까 이에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기도하니까, 귀에 들리니까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원수를 향해서,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7절과 8절의 연결을 보면은 기도했더니 즉시로 그냥 뭐 하늘이 뒤흔들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릴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달리기 100m 시합을 할 때 선수들이 다 딱 엎드려 있으면서 어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준비? 땅 소리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 소리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즉시로 뛰쳐나가셔서 땅을 뒤흔들고 하늘을 지금 가르시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라는 영적 실체가 놀랍게도 물리적인 세계 속에 갑자기 파고드는 파열음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물리적인 세계 속에 물리적인 힘과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 뒤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 막 달려오심, 적극적인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종종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벼룩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윗이라는 존재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다윗을 발견하면 다 신고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다윗이 부르짖을 때 전력을 다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이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우주를 가르시고 지금 달려오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세력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것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밀쳐버리시고 다윗의 대적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를 꺾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마치 또 이렇게도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7절에서 기도하니까 이에 즉시 그냥 막 땅을 흔들리는 걸 보면서 투우장에 소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가 뒷발을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문이 열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거품을 흘리면서 막 탁 튀쳐나갈 때 그 운동장 전체가 막 뒤흔들리는 진동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기도의 입술이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뛰쳐나가셔서 원수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로부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요. 언제든지 기도 요청하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9절도 그래요. 너가 내게 부르짖으니까 아휴 내가 마지못해서 일어나서 너 응답할게, 이게 아니에요. 그죠? 왜 부르짖질 않니? 너 그렇게 삶이 힘든데 왜 가만히 있니? 제발 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해요? 응답할 거다. 그리고 너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다. 너에게 보여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정, 원수를 완전히 진멸시키기를 원하고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좀 제거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제거하려는 열정이 더 강력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다만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출발을 못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쉰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기도에 절박함이 없고 그러면서도 일이 안 되고 힘드는데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도 정작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인생에 너무나 많은 고난의 순간마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이 정말 불같이 임하셔서 자기를 구원해주는 그 크신 능력을 경험했던 거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늘 하나님은 그러세요. 나를 제발 좀 부르라. 그럼 내가 달려갈 텐데, 그래서 너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줄 텐데, 원수를 진멸하고 너를 영화롭게 할 텐데 왜 구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정 답답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결정적인 기도를 못해도요 그냥 개입해 버리십니다. 너무 기다리다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순종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근이 있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집트로, 양식이 있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데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집트 바로 왕에게 인신매매를 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죠.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시고 바로 왕궁에 있는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셔서 이집트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하시죠.
바로 왕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그녀를 취했습니다 하니까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너 태를 닫을 거다 하니까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에게 속아놓고도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보물을 주면서 기도를 받고 내보내죠. 하나님의 구원계획, 인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사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이에 메시아가 이제 나중에 태어나게 될 건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큰 실수를 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의 무의식 세계 속에 꿈속에까지 역사하셔서라도 그 현실 세계 속에 모든 태를 다 닫아서라도 하나님은 대적을 격파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열정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려는 열정, 우리의 대적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실까? 어느 정도까지 열정을 갖고 계실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요, 놀랍게도 십자가 위에 벌거벗겨진 채 매달려서라도, 거둣과 속옷 다 빼앗기고 못 박혀서라도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원수 대적 사탄을 완전히 내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심장에 뜨거운 피를 다 쏟으시고 세포세포마다 그 체액이 다 흘러나올 정도로 간절히 갈망하는 바가 뭐냐?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세력도 우주적인 세력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구원의 열정이 대단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열정이 뜨거웠으면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릴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 그것도 원수를 진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정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정은 뭐냐면, 구원의 열정은 뭐냐면 감정을 동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감정을 동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정서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그 원수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 때 그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창수가 나서 완전히 자기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허무함과 절망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 이제 5절, 6절에 있는 뭐 스올의 줄이 나를 묶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얼마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지가 표현이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나는 너무 괴롭고 두려운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나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그분은 전혀 내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좌절을 느끼시지 못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구원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격한 반응을 보이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고, 나보다 더 엄청난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감정이 움직이시지 않는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는 기계론적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감정이 더 풍성하실까요? 감정의 폭이 작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감정이 깊으세요? 더 폭이 넓으세요? 여러분 지금 봄에 벚꽃 피어나고 뭐 개나리 진달래 피어나고 우미 돋고 잔디가 지금 솟아나고 이런 거 보이세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입에서 탄성이 나오죠? 아니에요? 나오는가 보다 그러고 말아요?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봄에 아름다운 생명의 반응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탄성을 젖으실까? 우와, 우와, 당신이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그 기쁨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만들어주셨고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에 절규하시면 하나님도 속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무감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아픔에 대해서 동정하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 내가 슬퍼하는 것보다 더 슬퍼하시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감정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있습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다. 하나님이 용입니까? 공룡입니까? 뭐 코에서 뭐 연기가 오고 담배 피신가?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고 그 불에 숯이 피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다윗이 원수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속에 분이 치밀어 오르고 격한 정말 입에서 불이 나오듯이 막 저주가 나올 정도로 감정이 지금 이게 막 폭발 직전에 있는 모습이죠. 근데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자기에게 달려오신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정이 격해 계신 거예요. 내가 화내려다가 하나님 화낸 거 보니까 나는 이거 말려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흥분해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아주 간절함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픔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아프면 그 부모가 더 고통을 느낍니다. 애는 아직 어려서 그 고통과 통증을 잘 몰라요. 근데 부모가요 거의 죽을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다윗은 자신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느끼면서 나 같은 것이 뭔데 저렇게 흥분하시고 저렇게 괴로워하시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는가 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감정을 이렇게 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픔 때문에 요동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생활에서도 그런데요 감정이 드러나면 그 사람 진 거예요. 상대편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감정에 좌우되는 사람은 싸움에서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요 주인공들은 항상 평안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꼭 막 그냥 흥분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 다 져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철학에서 말하는 냉철한 감정에 추호도 동이 없는 편안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요 너무너무 흥분하시는 하나님. 코에 연기가 난대잖아요. 입에서 막 불이 나온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격분해하시고 그 마음의 감동이 강렬하신가. 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보세요. 우리는 사람이 미미하거나 별 볼 일 없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감정을 소진하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감정이 소진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가장 미천한 사람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는 감정의 그 소진을 얼마든지 하십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요셉이라는 훌륭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요셉을 통해 고대 근동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잖아요. 37장에 요셉의 형편이 나오고 갑자기 38장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가요. 뭐 팔리고 이제 감옥살이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이제 쫙 50장까지 요셉이 그 시대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그 38장에 나오는 그 38장의 주인공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인데 그 시대에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여자였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어린 소녀로서 남편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형사 출수제도라 해가지고 그 동생이 씨를 남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불 속에서 성적으로 즐기고 욕만 보이고 씨를 남겨주지 않는 거예요. 땅에 설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한 여인의 농락당하는 모습, 그걸 못 참아 하셔요. 어느 정도로 분해하시냐면요, 그 유다의 아들들을 차례로 죽이셔요. 그 이 여인은요,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의 아픔과 비참함은 이를 말할 수 없고요. 나중에는 자기 시아버지도 성폭행을 하고요. 나중에 임신하게 되니까 그것도 모르고 저 창기니까 끌어다가 불살라버리라고 말해요. 누구 하나 그녀를 도와주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요, 격분해하시는 거예요. 요셉 그 멋지고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하고 그를 뭐 구원하시는 사건을 하시다가 중단하고 성경을 다시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다말 이야기 넣어라. 내가 한 여인의 비천함 앞에서 얼마나 흥분하고 메시아의 후손들이 태어날 그 가문을 멸할 작정까지 하신 거예요. 유다의 후손 중에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유다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죽여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요셉만 주목하냐? 나는 내 사랑하는 한 딸이 폭행을 당하고 미천하게 대우받는 걸 못 견딘다. 요셉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다말에 복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말 때문에 격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조상 다말의 그 아픔을 생각해보면, 그 다말 할머니의 고통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미약한 자들의 외침을, 구원에 대한 요청을 그냥 덮어두지 않고 함께 아파하시는 일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 인생을 통해서도 느낀 것, 하나님이 얼마나 격하신지,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의 기초가 다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은 흥분하여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자신데 우리 개인의 내면의 세계의 아픔을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보시고요, 개인적인 문제와 서럽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거요 절대로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흥분하십니다. 막 격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 뜨거운 심정으로 다가오고 계신가, 그걸 꼭 잊지 않아야 돼요.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감정적인 아주 뜨거운 표현들을 마음껏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하나님은 더 민감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지금 느끼고 있었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동참하셔서 우리와 한결같은 고난을 당하셔서 다 체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으로 우리가 겪을 일들을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워서 아무도 내 마음 이 고통과 외로움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좌절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커요. 그래서 푹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품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쓰러져 계셔요. 내가 어떤 곳에 떨어져도 주님의 품 아니에요. 배신의 고통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어요.
육신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만큼 큰 고통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마저 버림받는 고통까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은 우리의 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정서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심리학적으로 정서적인 유대감만 형성이 돼도요, 사람은 소생할 수 있어요. 용기가 생겨요.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동감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 보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뭐 병이 든 사람, 또 곱창병이 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다음 날 고칠 수 있는데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 한 사람의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치료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딸이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아픔에 동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괜히 신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강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감수성이 예민하시고 더 열정적이신 분이에요. 구원의 열정을 위해서 감정을 동화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눈물과 아픔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반드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은 강림하시는 열정이 있어요. 구원의 열정이라는 것은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열정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천사를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눈물만 흘리면, 함께 울어주기만 하면 그 순간은 좋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그럼 무능한 신이죠. 그냥 감정으로 찔찔 짜다 끝날 대상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정을 통할 뿐만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극복해 나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10절, 11절에 나와 있죠.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도 하늘을 두려우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천군 천사를 잔뜩 동원해서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거죠. 막 격한 막 감정으로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불붙으면서 오시는데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열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신. 하늘 전체를 덮고 지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의 발 아래는 뭐요? 어두캄캄하였도다. 하나님의 발 아래 밑이, 하늘 아래의 세계가 하나님의 그림자 때문에, 발그림자 때문에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에게는 그림자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구원의 요청을 할 때 자기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발그림자가 전 세계의 하늘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실체가 툭 튀어나와 보인다는 거예요. 물체가 뚜렷하게 보이려면 그림자가 보여야 돼요. 그림자가 그려져야 물체가 보여요. 그죠? 입체로 느껴지는 거예요. 평범할 때, 평온할 때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막연했고 그냥 무슨 영이시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원수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 울부짖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그림자를 드리우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마치 물리적인 힘과 영향력이 느껴지는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다가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져질 정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섭리하시고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다니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신인 동형론으로 영이신 그분이 마치 육체를 지닌 어마어마한 만군의 하나님으로 지금 다가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요청을 할 때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철로 위로 달려오는 열차처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돌진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강림한다, 이게 신이 우리 수준으로 하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아지고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생각하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 하늘을 이제 그 들이우시고 그 발 아래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고난당할 때는 그 고난당한 그 현장, 그 순간에만 몰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림하여 내려오실 때는 내 삶의 전 영역, 내가 색한 속에 세계 전체를 뒤엎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영향력을 미치십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가 어두캄캄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하나님의 발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발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개입하기 시작할 때는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여기저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섭리하기 시작하세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사용하셔서 그 주권 아래서,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셔서 완전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임하는 건데, 다윗이 자기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기 삶의 어떤 시대나 어렸을 때부터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골리앗을 만날 때나 사울왕이 이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나 그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다 지금 덮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라 다 마찬가지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먼 이국에 가 있던, 노예로 팔려서 외국에 지금 죄수 생활을 하고 있던, 왕비로 있던, 종으로 있던, 문직으로 있던, 하나님은요 그 세계 전체를 들이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오늘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영역이 오실 때 내 과거의 사건까지 다 치료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현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이용하게 하시고 미래까지 열어놓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윗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다 들이우시고 그 발 아래가 어두캄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때는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아, 나는 하나님 이것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과거에 아팠던 것도 다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심지어 원수라는 존재도 맞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날 괴롭혔던 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내 반찬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내 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결국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표현 그대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요 가장 어두운 시절 가장 절망적인 시절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강하셔서 강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밑이 어두웠던 거예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두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어두웠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어둠에 처해 있다는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려오셨다는 증거가 돼요. 우리는 그 어두캄캄한 밑이 앞이 보이지도 않고 밑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절망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발 아래 그늘이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바로 가까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 삶의 하나님은 사실은 늘 인도해 주시죠. 10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뭐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냐? 평안한 때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인도하시는 도다 했어요. 자, 인도할 때는 어때요? 앞서가시고 우리를 따라가거나 뭐 우리를 몰아가시거나 그렇죠.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감이 있어요. 인도하실 때는. 그런데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극심한 어두움이 인생에 덮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를 이야기해요.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 나는 이것이 절망이고 왜 내 인생에 이런 괴로운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까지 어두울까 캄캄할까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을 하니까 그 발밑이 캄캄하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너츠가 뭐예요? 던킨 도너츠죠. 근데 그 도너츠 그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육을 거의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밀 로젠버그라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잖아요. 72세 때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냐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몹시 어둡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과거도 어둡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 어두운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동행자가 되셔서 늘 함께 짐을 져주셨고 밝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육도 없고 과거도 불우하지만 그 어둠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순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의 인생에 가장 먹구름이 가득할 때 절망적인 어둠이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바로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하나님이 강림에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죠. 애굽에 노예로 있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할 정도로 비참한 어둠이 있는 그런 시대예요. 한번 같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그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게,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보고 뭐 듣고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뭐라고요? 강림하신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울부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왕이 더 포악해져가지고 더 무거운 짐을 내려요. 하나님은 그 바로를 제압하기 위해서 강림하셔가지고요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캄캄한 삶으로 내몰리게 돼요. 더 무거운 짐에 허덕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내려오시니까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라는 말을 잘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는 하나님이 바로 내 위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게 그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에 내려오셨을 때, 영적인 그분이 물질적인 이 세계에 들어오셨을 때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이 뭔지 아세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가장 역사가 어두운 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을 다 죽이고 몰살시킬 만한 잔인한 시절이었어요. 아무도 인권 보호를 할 수 없었어요. 죄 없는 그분을 자기 하나님인데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먹을 걸 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줬는데,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악한 시대, 그때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이,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건, 잔인함이 가득한 그 자리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한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기독교 복음은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 육신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렇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가장 가난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원수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상달되자마자 원수를 향한 진노의 열정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뒤흔들고 하늘을 가르시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코에 김을 내시며 입에 불을 뿜으시며 우리 때문에 흥분하시고 서러워하시고 분노하시며 그렇게 감정을 동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기도를 다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가진 것으로 헤쳐나가려다가 원망하고 낙심만 했었습니다. 다시 다윗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경험하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주를 찾게 해주옵소서.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함으로 열정정신의 하나님을 만나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구원하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앞에서 찾아와주시고 사랑하듯이 안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복음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에 감동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